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오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목포시가 김산업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소식과 고향 사랑 기부제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6억 5천여만 달러로 전체 식품 수출액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10년 수출 1억 달러에서 10여 년 만에 6배 넘게 성장해 라면 수출액보다 많아졌습니다. 김은 전체 수산물 수출액 1위 품목으로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140여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 산업의 중요한 품목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김 산업의 중심축, 전국 생산량의 80%에 이르고 있지만 김 수출액 점유율은 28%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김산업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가 직결해 있고 김 생산, 가공, 연구업체 44개가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 김 수출액의 8.7%를 차지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전남이 김의 주산지이지만 수출은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목포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지난해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대양 산단에 오는 2025년까지 들어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에 전국 최초로 마름김 거래소를 건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름김 거래소를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각종 이제 바이어들이나 그리고 생산자들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김을 경매 형태라든지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목포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오는 2026년 목포를 김산업특구로 지정하고 수산식품 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세월호 침몰 3년 만인 지난 2017년, 모트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는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됐습니다. 304명이 희생된 참사의 현장이자 증거물인 선체에는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단체들은 유가족들의 안내에 따라 선체 내부 곳곳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300여 명이 찾았습니다. 가족들이 왜 싸우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하는 방면에 또한 이 세월호가 영원히 거치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왜 안전이 중요한지를 또 알리는.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돌연 7월부터 선체 탐방 등 일반인들의 선체 내부 출입을 금지한다고 세월호 유가족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일반인들의 출입과 탐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선체 내부 출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이 출입하고 탐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세월호 단체는 대안 없이 무조건 탐방을 중단하는 것은 세월호 지우기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박 등록이 말소된 건 인양도 되기 전인 지난 2016년인데 7년이 지나서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해수부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일방적으로 7월 1일부로 선체 출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체를 영구 보존할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 사업의 일환으로 선체 내부에도 탐방로를 조성하는 만큼 그 전까지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입장. 하지만 실제로 탐방로 조성이 시작되는 건 오는 2027년이어서 세월호 선체 출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수확 시기를 넘긴 고흥군 풍양면의 한 마늘밭. 군데군데 수확을 포기한 마늘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손으로 쥐어보니 힘없이 뭉개집니다. 지난달 초 고흥에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이틀간 1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농민들은 마늘이 커가는 시기에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마늘이 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은 곧바로 고흥군에 농작물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재배법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가 대서마늘에 한정돼 있고 피해마늘의 질소 함유량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질소비료를 뿌린 적이 없다며 폭우로 인한 피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늘은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는 뭐 이거 뭔 물소냐, 마늘만 잘 됐구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나 이 마늘 요거 재배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서 이번 처음이에요. 고흥 마늘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대서마늘. 지난 2019년에도 생육 부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에서라도 좀 장려를 해가지고 좀 그것을 원인은 일단 원인 분석을 좀 해가지만이 이게 행정 잘못인지 아니면 재배 기술 잘못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잘못인지. 대서마늘 생육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놓고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농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 중동 여수산단 내 LG화학 NCC 2공장입니다. NCC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원료 제품입니다. 이 NCC 2공장은 올해 들어 매출 부진에 따른 극심한 불황 상황에 놓이면서 지난달 정기 대보수를 마치고도 재가동을 미루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건데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상태입니다. LG화학 측은 현재 NCC 2공장 직원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재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내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1999년 한화와 대림이 합병해 출범했던 여천 NCC는 현재 분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석유화학의 대표 수익성 지표인 톤당 에틸렌 마진은 $215. 에틸렌 마진은 에틸렌에서 나프타를 뺀 가격으로 보통 톤당 $30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85나 낮은 겁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장을 가동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셈입니다. 여수산단 유화업계의 실적 부진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침체가 원인이 돼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크게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 정유사들이 석유화학 제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수출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하향 평준화로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글로벌 마켓에서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지금 여수 산단에 있는 기업들의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여수산단 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한계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과 가동 중지, 사업 철수, 지분 매각 등으로 사업 구조 재편을 고민 중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친환경 신사업의 집중 육성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추진 중입니다. 자구 노력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와 관련해서 이러한 CCUS라든가 이 수소경제라든가 이러한 아이템에 대해서 아주 재빠르게 좀 준비하고 도입하고 또 그것을 적용함으로 해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은 뭐 장기적으로는 갖출 수 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좁아진 수출길로 석유화학 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지역 경제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목포와 무안 남학, 오령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생활권입니다. 무안 남학과 오령 인구는 4만 4천여 명, 목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남학 중심상가는 목포 시민들도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안 남학에서 택시를 잡기는 매우 힘듭니다. 택시 사업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목포 택시는 무안 남학에 승객을 내려준 후 빈 택시로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남학에서는 무안 택시만 탈 수 있는데 무안 택시 수는 137대. 목포 전체 택시 대수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택시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도 발생하는 등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돼 왔습니다. 또 택시를 콜 잡으려 해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뭐 승용차 아니고는 정말로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예, 취소가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5분, 7분 정도 지연이 되기도 하고요. 그동안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목포 무안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남 도청 이전 이후 17년 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학 신도시의 부분 통합안을 택시업계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관련 찬반 투표를 7월 중순 실시할 예정입니다. 택시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 예산 6억 5천만을 확보하고 통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목포와 무안 남학 신도시 택시 사업 구역이 통합돼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이 17년 만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6개월을 맞아 각 시군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용역이나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도를 알리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기금 사용처를 제시하고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지만 정작 지자체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열 경쟁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모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올해 목표 금액을 채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좀 저정 편이죠. 근데 아직은 못 미치고 있죠. 조금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기부 금액도 최대 500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고 법인은 아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들도 자격으로 하시고 싶지 않으시더라고요. 개인으로 밖에 안 되시니까 포기하신 분들도. 또 향후회나 동창회 등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과 최대 기부 금액을 늘리고 주소를 둔 지자체에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기부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거나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특산품의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올해 들어서만 9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